안녕하세요, 올리버 쌤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희는 누구를 만나러 시내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영하 날씨에 도로가 얼어서 그런지 꽉 막혀버린 도로. 알고 보니 큰 접촉 사고가 났더라고요. 한 번에 봐도 심각한 사고인데요. 문제는 바로 앞에 또 사고가 난 상황. 이렇게 이날만 연속으로 사고를 다섯 번 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We've seen five accidents in a row. In a row로 할 수 같아요. In a row. 이렇게 요즘 미국 도시에는 교통사고가 급증한 추세인데요. 험난한 도로를 뚫었는데도 아직 도착한 게 아니랍니다. 이번에는 기차를 타야 하는데요. 가장 전망이 좋은 자리에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이걸 타고 알래스카를 지나면 뭐? 어딜 간다고? 알래스카를 지나간다고? 따뜻한 장갑도 안 가져왔는데 어떻게 하지? 당황해서 눈이 덩그러진 체리. 목적지에 도착하고 기차에서 내리는데요. 대체 누구를 만나려고 험난한 도로도 달리고 기차를 타고 알래스카까지 지나왔냐고요? 바로 산타 할아버지랍니다. 지나서 손을 흔드는 조합 만님,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 품에 안긴 아기 체리. 그렇게 찍힌 사진은 그래도 용케 안으로서 대단하죠? 산타 할아버지는 웃으며 내일 보자고 인사하셨는데요. 다음 날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가 어떤 선물을 주고 가셨을까? 체리는 기대되는 마음으로 선물 상자를 열어보는데요. 이게 산타 할아버지가 준 선물이라고요? 황당해하는 왕자와 청소기 모터를 돌리며 신화하는 체리. 그게 무슨 선물이야? 왕자와 공주는 청소기 선물이 아주 황당한가 본데요. 그래도 체리는 선물이 마음에 쏙 드는지 청소기 돌릴 준비 완료. 그렇게 크리스마스 아침부터 아빠와 함께 청소기를 돌리는 아기 체리. 사실 그동안 저의 청소기를 보고 체리가 많이 질투했는데 이거 정말 완벽한 선물이네요. 체리는 청소기 돌리기가 재밌는지 바로 푹 빠져버렸답니다. 저 자세 좀 보세요. 그렇게 완벽한 자세로 청소기를 돌리다가 제 지시에 바로 더러운 곳에 가서 청소기를 돌리는 체리. 청소기를 돌리는 제 뒤를 조수처럼 쫄쫄 따라다니는데요. 아, 뭐야? 아, 청소기 돌리는 고쟁이 인간이네. 그리고 청소기 돌리는 체리네. 기특해라. 그렇게 체리는 제 뒤를 쫄쫄 따라 자기 방에도 따라 들어갑니다. 맞아, 체리 방은 체리가 직접 청소해야지. 자기 방도 이리저리 꼼꼼하게 청소하는 체리. 산타 할아버지도 체리가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는 것을 보면 아주 기특해 하시겠어요? 그렇게 새 청소기로 방 청소를 마무리한 체리. 맞아, 깨끗해. 앞으로도 아빠랑 재밌게 같이 청소하자. 그런데 우리 집에는 깨끗해져야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숲속에서 나타난 수지죠. 지난 영상에서 저희는 체리와 수지가 처음 만나고 수지. 이름을 붙이게 되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체리와 수지가 처음 만나기 전날 저희는 수지에게 목욕을 시켜야 했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코 그리고 여기 약간 피부 약간 확실히 무슨 벌레 같은 거 뭔가 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벼룩이라고 하기 힘들 것 같아요. 벼룩이랑 비슷한 벌레인 것 같은데 아마 영어로 마이트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특히 키 좀 이상한 거 많아요. 약간 지지 같은 거 검색해 보니까 마이트라는
본래 이런 거 만든대요. 그래서 확실히 이 아기 고양이는 한 번도 목욕 받은 적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거 숲속에 있어서 엄청 많은 벌레에 있었을 것 같아요. 다행인 건 예, 별로 안 보입니다. 아마 날씨가 추워서 그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혹시 다른 거인 것 같아서 오늘 이 귀여운 고양이한테 목욕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혼자 격리 중이던 수지를 품에 안고 1층으로 내려갔는데요. 낯선 고양이의 야옹 소리에 뭐야? 무슨 소리야? 뭔데? 뭐야? 당황한 닐라바 그리고 아빠 뭐예요? 아, 그 어제 발견한 새끼 고양이? 설마 걔한테 목욕 시켜요? 걱정되는지 바로 다가와 냄새를 맡는 왕자. 조심스럽게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떡해? 저 작은 고양이가 물에 젖는다. 욕조에 얼굴까지 턱 올린 왕자. 그렇게 어색한 자세로 서서 목욕하는 새끼 고양이 옆을 떠나지 못하는데요. 사실 진돗개들은 물에 젖는 곳에 굉장히 예민해요. 야생성이 강해서 그런지 물에 젖으면 감기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터도 빵빵하게 들었는데요. 뭐야? 히터 왜 들었어? 어떻게 목욕 시킨대? 진짜? 헐. 진짜요? 애기한테 목욕 시켜요? 하긴 너무 좀 더러우니까 시키는 해야 하고 어떡하니? 너무 걱정 마 얘들아. 내가 빨리 끊을게. 털이 이상했던 코부위도 씻고 이마도 씻고 목과 배도 구석구석 비누칠할게. 그런데 목욕하는 내내 긴장을 풀고 저를 바라보는 수지. 태어나서 처음하는 목욕이 무섭고 당황스러울 텐데요. 그래도 저를 믿는 걸까요? 비명 한번 안 지르고 바둥거림도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수지는 괜찮더라도 지켜보는 왕자공주 눈에는 아닐 수 있겠죠. 어떻게 다 젖었어. 불안해서 눈을 떼지 못하는 왕자. 그리고 공주. 알았어, 이제 빨리 헹굴게. 두 녀석의 날카로운 감시 아래 저는 빠르게 수지를 따뜻한 물에 헹구는데요. 그렇게 비누물을 씻겨내리자 불안해. 그래도 비누 냄새가 옅어진다. 잘 헹구고 있나봐. 어떻게 수지야, 갑자기 골룸이 됐어. 조금만 참아, 이제 거의 다 했어. 이제 얼굴에 묻은 비누물을 헹구는데요. 반항 한번 안 하던 수지는 처음으로 수영하러 간다, 봐봐. 수영한다, 어떡해. 이제 뱀만 헹구면 끝이야. 그런데 수지야, 너 정말 목욕 처음 해보는 야생 고양이 맞니? 이제는 완전히 제 손에 몸을 맡긴 수지. 그래도 긴장했는지 다리를 덜어서 바로 물을 잠깁니다. 이거 떨고 있다. 그만해.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큰 타월을 잡고 따뜻하게 감싸요. 어때 수지야? 시원하니? 품에 안고 보근한 타월로 수지를 닦아주는데요. 왠지 개운하고 편안해 보이는 표정. 어땠어? 괜찮았어? 아이고, 수고했어, 아기야. 공주는 목욕을 마친 수지에게 다가가 뽀뽀를 하고 왕자도 뛰따라 가까이서 냄새를 맡는데요. 공주가 다시 가까이 얼굴을 내밀고 수지에게서 떨어지지 않자 나도 수지 가까이에서 보고 싶은데. 삥 자리를 돌아가는 왕자. 그렇게 반대편에 자리를 잡고 수지를 보는데요. 그렇게 좌 왕자, 우 공주 둘 사이에서 몸을 말리는 수지. 수지 보는 공주는 비뻐서 누가 보면 이 새끼인 줄 알겠다. 공주는 수지 냄새를 맡을 때마다 신기하게도 꼬리를 흔들고 수지도 신기하게도 계속 제 손에 안겨 벗어나지 않은데요. 나를 믿는 것 같아서 좀 신기해. 다른 아기 고양이들은 바로 도망가려고 했을 텐데 이렇게 먹여주시면 100% 너 믿는다.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믿어줄게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국 수건으로는 말릴 수 있을 때까지 말렸는데요. 다 말렸어요? 털 마르면 쉽게 감기 걸릴 텐데. 어디 보자. 이 정도는 금방 알아서 잘 마를 거야. 그렇게 꼼꼼하게 털 상태를 확인한 왕자와 공주. 아 깜짝이야. 아 근데 귀여워. 그치 여보? 귀엽다. 아 귀여운데? 그렇게 수지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공주. 다시 한번 뽀뽀를 하더니. 안녕 수지? 아 난 공주야. 내가 뭘 발견했단다. 공주가 먼저 배를 갈고 아는 것은 자기는 공격 의사가 없으니 편하게 대하라는 뜻일 텐데요. 수지는 그렇게 많이 품에 안겨 추가로 물기를 또 닦아내고 왕자와 공주는 그 곁에서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공주는 또 배를 갈고 마눔과 수지는 아 내가 지킨다! 마지막까지 보디가드 역할을 톡톡히 했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네 새해 첫 영상부터 여러분들한테 개운하게 목욕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진짜 기뻤습니다. 그리고 제일 신기했던 게 원래 고양이들은 목욕하는 거 엄청 싫어하잖아요. 근데 수지는 저를 완전히 미는 것 같았어요. 진짜 신기했어요. 그리고 왕자랑 공주도 되게 목욕하는 수지를 되게 사랑스럽게 쳐다봤잖아요. 그거 되게 귀엽고 신기했습니다. 왠지 새해부터 벌써 마음이 진짜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진짜 여러분도 마음이 따뜻한 새해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도 새해에는 사랑을 많이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You're so precious. 제가 펴낸 책 1월에는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매일 한 장씩 영어 공부도 하고 가족과 사랑을 나눠보세요. 아 참! 여러분 왜 제가 여기 화장실에서 촬영하냐면 사실 수지가 아직도 그 다른 고양이들이랑 격리 중이라서 네 여기 화장실 계속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 화장실을 쓴 사람이 없어서 네, 더럽진 않아요. 그래서 뭐 더럽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좋아요 여러분.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네, 아무튼 여러분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빠잉. 이번 주 소개해드릴 친구들은 진더퍼피 온남매입니다. 2개월이 된 아기 강아지들인데요. 너무 귀엽죠? 목걸이 색깔로 이름을 붙였는데요. 먼저 남자아이 둘을 소개할게요. 얘는 이게 목걸이 끈이 이름인데요. 초록이. 얘는 초록이에요. 아주 귀엽고 장난꾸러기고요. 얘는 연두. 연두는 제일 얌전해요. 온남매 중에서 연두색 끈이 있고요. 제일 얌전하고 제일 착해요. 제일 순둥이고. 남자의 둘은 초록이하고 연두. 이번에는 여자아이 셋이에요. 자 일단 주황이. 귀염둥이 주황이는 되게 얘도 순하고 얌전해요. 주황이. 그리고 얘는 하양이. 여자아이 하양이. 그리고 얘는 막내예요. 체구가 제일 자그만한데 제일 귀여워요. 막내 핑크. 이렇게 해서 여자아이는 주황이, 하양이, 핑크가 여자아이예요. 그리고 남자아이 둘은 여기 있고요. 195마리가 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성별만 좀 다르다 여기시면 돼요. 어때요? 너무 사랑스럽죠? 사랑스러운 이 친구들을 식구로 맡고 싶다면 연락주세요. 오늘의 표현 줄줄이 In a row. 여기서 row는 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in a row 하면은 한 줄에 쭉쭉 있다는 뜻이에요. I saw 5 car accidents in a row. I saw 5 car accidents in a row. It snowed for 3 days in a row. It snowed for 3 days in a row. 왕자 ate 5 treats in a row. 왕자 ate 5 treats in a row. She won 5 gold medals in a row. She
She won 5 gold medals in a row. 베레모.